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중 빅식스 플러스는 바이아컴 CBS, 월트 디즈니,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8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의 상원 통과와 함께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97%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0.54% 하락했고 나스닥은 2.4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1.3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소재가 1.29%, 금융이 1.29%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IT는 2.46%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46%, 헬스케어가 0.28%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님 스톡은 오늘 게임스탑이 41.21% 급등했고요. 코스가 27.54% 급등했습니다. 또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15% 이상 급등했고요. 블랙베리는 3% 정도, 그리고 락켓 컴퍼니도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컴 CBS입니다. 12.69% 급등했고요. 다음으로 의류 업체인 헤인스 브랜즈,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르나우드 리얼티 트러스트, 소매유통 업체인 로스스토어즈, 항공운송 업체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의류 소매유통 업체인 갭, 그리고 철강 업체인 누코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백신 보급과 함께 경기 정상화, 또한 경기 부양책 상원 통과를 인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전력 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가 9.2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지 에너지, 치아 교정 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하락세가 컸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4.1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82%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62% 하락했고 알파벳이 4.2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3.39%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5.84%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2017년에 출시한 iMac Pro를 단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내년에 AR, VR 안경을 $1,000 수준에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해커 조직의 이메일 시스템 공격으로 2만 개 이상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미국 정부는 동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폭스콘이 전기차 생산 과정에 대해서 동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트럼프 재임 시절에 국방부가 최초 협상 대상자였던 동사를 배제하고 아마존닷컴과 체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제다이 프로젝트 계약을 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파벳은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동사의 고용과 승진에서 인종차별을 확인해서 이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텍사스의 에너지 저장장치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샤오펑이 매출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오토가 5% 넘게 하락했고요. 또 오늘 제퍼리스가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38달러로 하향 조정한 니오가 7.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종목은 바이드로 11.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0.15%, 마이크로소프트가 0.31%, 아마존닷컴이 0.37%, 알파벳이 0.45%, 그리고 페이스북이 0.35%, 반면에 테슬라는 0.15%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가 오늘 12.6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VIAC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해리 왕자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1년 전에 영국 왕실을 떠난다고 선언한 후 첫 인터뷰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1700만 명이 넘게 시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3% 가까이 급등했고요. 바이어컴 CBS는 최근 6개월간 158%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동종업체인 AMC 네트워크스가 7.67% 상승했고요. 디스커버리가 4.67%, 팍스도 2.52% 상승했습니다. 바이어컴 CBS는 장마감 후에는 0.31%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통합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는 오늘 9.2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MPWR이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는 개별 이슈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IT 업종의 약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3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앞서 S&P 500 그 하위 10개 종목에서 보셨겠지만 테라다인이 8.52% 하락했고요. 램 리서치가 8.23%, KLA가 7.38%,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7% 이상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가 오늘 6.27%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DIS이고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용인원 제한 하에 테마파크 재개장을 허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더불어서 지난주 극장체인 시네마크를 통해서 개봉한 신작 애니메이션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86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44%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식스플래그가 5.7%, 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6.31%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개봉한 시네마크는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장마감 후에도 현재 0.6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이 오늘 4.1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E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사의 항공기 리스 사업 부문을 아일랜드의 에어캡 홀딩스와 합병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인데요. 거래 규모는 약 3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제네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44% 급등한 상황이고요. 에어캡 홀딩스는 오늘 13.25% 상승했고, 그리고 동종업체인 산업재 복합기업류에 속하는 3M이 1.64%,
그리고 하니웰 인터내셔널이 0.54% 상승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장마감 후에는 0.14%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류업체인 VF가 오늘 3.47%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VFC이고요. 피보탈 리서치 그룹이 동사가 보유 중인 브랜드죠.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등의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86에서 $94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VF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15.46%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갭이 5.75% 상승했고요. 라이프로렌이 3.56% 상승했고 로스스토어도 6.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RBC 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코카콜라도 6.6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6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VF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입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DIA, 다이아로 읽고요. 0.95%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하는 3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998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526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강보험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요. 7%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다이아는 0.2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주요 ETF 중에 하나는 iShares 러셀 2000 밸류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IWN이고요. 오늘 2.2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하는 가치주 1441개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52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달링 잉그리디언츠로 식품 원료 및 천연 연료 기업입니다. 전체 비중의 0.76%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0.03%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파이더 S&P 메탈스 앤 마이닝 ETF 티컨 알파벳 세 글자 XME이고요. 2.71%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의 금속 및 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5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 철강업체인 카펜터 테크놀로지고요. 5.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3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8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